이모 그래봐. 이모. 이걸 읽어줄까요? 속이고 있는 것 같아. 부산에 와 있습니다. 루미야 엄마 꽃. 안녕하세요. 루미 잘 잤나요? 네 그래야지. 네. 엄청 많이 부었네요 엄마가. 엄마 손톱 어때요 루미야? 오늘 개천절이어가지고 루미 어린이집 쉬는 날이에요. 그리고 내일은 루미랑 같이 부산을 가는 날이네요. 이거 읽어줄까요? 네 그래야죠. 은미 읽어줄까요? 네 그래야죠 루미. 네. 부산은 무섭지 않아. 루미 참 좋아해. 루미도 그렇게 스스로 읽을 거야? 응. 엄마가 읽어줄게 그럼 옆에서. 알게. 안 돼? 엄마는 엄마 거 읽어? 엄마 이거. 알았어. 여기가 아니야 좋아. 그네 타는 걸 좋아해. 나요. 싱싱싱 그네 타는 걸 엄청 좋아한대. 아치가 그네에서 떨어졌어. 루미 앉아봐. 여기 똑바로 앉아봐. 큰일 났어. 큰일 났어. 아치 귀에서 피가 나. 빨리빨리 병원에 가자. 응. 주사. 루미 주사 맞았었어? 응. 주사. 주사 맞았지. 주사가 있네. 봐. 주사. 오. 안녕하세요. 해봐. 엄마. 엄마가 해봐? 이거 따줘. 안녕하세요 여러분. 그래. 또. 이모 그래봐. 이모. 뭐해? 뭐해 뭐? 삼촌 뭐해 그래. 따줘 뭐해? 따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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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 오호호호호호호호호.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는 가족끼리 다 같이 부산에 왔는데요. 틱톡 월급회 행사를 하느라고 저희가 여기 부산에 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바다가 제가 그냥 카메라를 딱 했는데 바다가 바로 보이네요. 이렇게 여기 각도를 했을 때 바다가 좀 보이게 나왔으면 좋겠다 했는데 바다가 딱 보이네요. 하여튼 저희는 이제 조식 먹으러 가기 전에 오버 더 슈퍼 프로틴 먹고 가주면 조금밖에 못 먹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먹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실제로 집에서도 아침마다 먹고 있거든요. 아침을 먹는 편은 아닌데 국룰이잖아요. 약간 다이어트하면 아침을 많이 먹고 저녁에 좀 안 먹고 이런 게 시장 느낌으로 항상 그렇게 하는. 엄청 잘 섞여. 엄청 잘 섞여요 얘들아. 원래는 저는 두유랑 같이 섞어서 먹는데요. 두유를 제가 그래서 챙겨왔는데 저희 루미가 다 먹어가지고 저는 이 상 물을 넣었거든요. 근데 여기 너무 예쁘지 않나요? 진짜 바로 앞이더라고요. 그래서 루미랑도 오늘도 가려고요. 그리고 여기 약간 크런치 같은 게 씹히거든요. 그게 진짜 맛있어요. 저는 다이어트하면서 떡볶이, 라면 뭐 엄청 자극적인 음식 이런 것도 참기 너무 힘든데 진짜 더 참기 힘든 거는 좀 약간 디저트류, 약간 초콜릿 이런 거거든요. 왜냐면 제가 초콜릿을 진짜 너무 좋아해요. 두바이 초콜릿 진짜 좋아하는데 이렇게 슈퍼프로틴을 좀 아침에 넣어주면 초코가 땡긴다 이럴 때마다 쉐이크를 먹어주면은 제가 봤을 땐 이게 뇌에서 약간 속이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그냥 초코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초코 생각이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침에 먹어도 좋은데 운동할 때 먹으면 더 좋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제가 또 부산이잖아요. 운동하고 식단이 요즘 진짜 많이 풀어졌거든요. 근데 다시 정신 차리고 내일 집에 가는데 다시 정신 차리고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일본 갔을 때도 느낀 게 조식이 있는 곳을 가면 아기 있는 사람들한테는 너무 아기 챙기기가 편한 것 같아. 저희는 조식 가서 아기도 좀 챙겨주고 수영장 갈 수 있으면 가고 그럴 것 같습니다. 루미 좋겠네. 우와. 누가 오네 루미? 루미 최고. 꽃. 루미야 엄마 꽃. 아빠 빠이. 아빠 빠이. 아빠 빠이. 루미 좋아? 최고 그래. 그래도 아빠 아니었으면 여기 안 오려고 그랬는데. 와서 좋아하네 루미. 루미 자꾸 이렇게 구부려서 이렇게 하네. 귀여워. 괜찮아.
무조건 온다. 우와, 수영했어? 우와, 수영 잘하네. 안녕하세요. 루미 여기 좋아요? 네, 그래야지. 좋아요, 네, 그래. 네. 이쪽. 이쪽? 루미야, 여기 안녕하세요 해줘. 안녕하세요. 여기 계단도 있어, 루미야, 계단. 속죄의 마음으로 당장 헬스장으로 달려왔답니다. 이건 제 운동 가방인데요. 운동화, 그리고 운동 끝나고 먹을 쉐이크, 그리고 에어팟, 그리고 루이보스티. 운동 중간중간에는 물을 마시고 운동 끝나고 단백질 저거 먹을 예정입니다. 근데 제가 집을 오자마자 몸무게를 쟀는데 전 막 엄청 많이 쪘을까봐 걱정했는데 찌진 않았더라고요. 근데 배 모양은 좀 다른 그런. 다시 슈퍼프로틴 먹으면서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가지고 일단 유산소 조금 탔고 조금 탔는데 좀 땀이 나네. 그리고 근력 운동하고 유산소 하고 그러고 갈 겁니다. 근육 1kg의 가치를 인류비로 환산했을 때 1,400만 원의 가치가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약간 노후자금을 만들어야 하는 근육 노후자금 같은 느낌이죠. 근육이 10kg면 1억 4천만 원인 거예요. 아마 저희가 돈을 버는 것보다 근육을 버는 게 더 빠를지도. 1억 4천이면. 그래서 운동하고 나서 단백질 섭취는 정말 필수입니다. 단백질 사람 몸무게 1kg당 1g 먹어야 된다고 하는데 제가 60kg니까 그러면 60g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다이어트도 다이어트인데 평소에 그냥 자기 몸무게 키로수만큼 그렇게 해서 단백질 챙겨 먹는 사람은 진짜 거의 정말 많지 않을 것 같은데요. 특히 여성분들이라면 더 그럴 것 같은데 우선 나부터도 단백질 그런 거 신경을 1도 안 쓰고 그냥 과자로 때우고 이런 적도 많았었어가지고 제가 출산하고 나서 건강에 관심이 좀 많아졌거든요. 근데 여러분 단백질 진짜 중요합니다. 스스로를 뭐야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진짜 저 어젯밤에 빵이 진짜 어제 저녁에 빵이 그렇게 먹고 싶은 거예요. 그거를 참고 근데 어제는 식욕보다 수면욕이 더 셌던 것 같아. 너무 피곤해가지고 배고파서 그냥 잤는데 그래서 오늘 프로틴 빵을 제가 만들어볼까 합니다. 보니까 되게 쉽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만들어보려고요. 초코맛으로 크런치가 있어서 한 스푼, 두 스푼. 아 맛있게 두 숟가락. 계량 이게 있어서 좋네. 둘, 계란 하나. 그리고 섞어줍니다. 프로틴 빵은 처음 만들어 먹는데 너무 궁금해요. 여기 조금 아보카도 오일로 조금 제가 나름 기름칠을 해놨어요. 저는 에어프라이어로 160도 5분? 지금 꺼내왔는데요. 핫케이크처럼 됐어, 잠깐만. 완성됐는데요. 한번 먹어볼게요. 맛을 한번. 프로틴으로 요새는 이렇게 빵을 만들어 먹네. 맛있네요. 단백질인 거잖아. 진짜 자주 해먹을 것 같은데요? 막 그 엄청 단 초코빵 이런 거 아닌데 건강한 맛이 있어. 이번에 오버더에서 슈퍼프로틴 특별 기획으로 오픈해주시기로 했거든요. 초코맛이랑 곡물맛이랑 바나나 우유맛 이렇게 있는데 저는 초코맛을 제일 좋아해가지고 초코크런치 맛으로 특별 기획 세트를 만들어주셨다. 이번 공동구매로 구매하시면은 거의 이제 한 끼에 1,100원인 꼴이에요. 완전 최저가 오픈이니까 댓글에 링크 확인해주세요. 근데 제가 어제 이거 타면서 생각난 건데 초코랑 바나나 한 숟가락씩 하면 이거 초코바나나 맛 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한번 해보려고요. 여러분 단백질 섭취 하셔야 됩니다. 다이어트 중이시라면 더더욱. 얘 뭐야 자꾸. 그리고 제가 바디 프로필 이번에 찍고 싶다고 얘기했잖아요. 바디 프로필을 찍고는 싶은데 이제 언제 찍을지를 그런 걸 정하지 않아가지고 좀 정해야겠더라고요. 아니면 뭐 언젠간 찍겠지 뭐 이렇게 돼버릴 것 같아서 그것도 조만간 정하려고요. 아무튼 오늘도 여러분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튼 여러분 안녕.